야생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추가 확진자가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농업인이나 산림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횡성에서 SFTS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지난 23일 청일면의 50대 여성이 야생 진드기에 물려 SFTS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오늘은 갑천면에서 60대 여성이 확진됐습니다. 밭에서 일하다 진드기에 물렸고 37도 이상의 발열과 무기력증으로 지난 23일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오늘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춘천에서도 어제와 오늘 연이어 SFTS 감염자가 속출했습니다. 50대와 70대 여성이 발열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확진됐습니다. 지난 4월 원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면서 도내 감염 환자는 모두 7명이 됐습니다. SFTS는 발열을 기본으로 무기력증과 근육통을 동반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충남 태안에서 SFTS 환자가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오인해 진단검사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이제 호흡기 감염이기 때문에 그 감기랑 비슷한 증상으로 시작됐다가 폐렴 같은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데 SFTS는 그 복부, 배 쪽에 그런 증상들, 소화불량이라든가 설사라든가 이런 게 좀... SFTS의 치사율은 20% 수준으로 매우 높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선 30명의 확진 환자 가운데 무려 7명이 숨졌습니다. 하지만 예방 백신도 없는 데다 감염되면 마땅한 치료제도 없는 만큼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있으면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진드기에 물린 적이 1, 2주 전에 있는데 그 후에 열이 난다던가 하면은 바로 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제일 좋고요. 야외 활동할 때 긴 소매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외출 후 목욕하면서 진드기에 물린 흔적이 있는지 피부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